바로 12 키워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쭉 5만 원권 돈다발이 나오네요. 빗나간 절도. 저런 돈다발을 자랑하는 한 유튜버를 보고 절도를 계획한 일당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 와, 이 돈 옮기는 것도 힘드네요. 짜잔. 집 빌번호 바꿔야 되겠다. 최담희 변호사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아무리 본인이 범행을 모의한다고 그러더라도 한 유튜버에 아, 저 사람 돈 많아 보인다고 절도를 계획하는 이 단초가 너무 좀 웃긴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그럴만한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따르면 이 주범이 두 명인데 그중에 예. 한 명이 한 해날 15일 정에 유튜브 영상을 봐요. 근데 이 방송에서 이 유튜버가 내가 도박을 해서 돈을 땄다라고 하면서 돈을 보여줍니다. 근데 5만 원짜리 묶음이 있었고요. 또 100만 원짜리 수표에 봉투들이 있었어요. 저 장면이죠? 그러니까 대략 봤을 때에도 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돈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예. 범행을 결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빚이 많았고 그렇게 채무에 시달렸다. 그래서 40대 남성들이 유튜브 영상 보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하는데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지만 아 저쯤 영상 되니까 이쯤 되는 집일 것이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현장 답사한 다음에 번호판까지 훔쳤다. 그런데 좀 취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엉뚱한 집을 털었어요. 네, 그러니까 해당 이 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을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다 보면은 한 현관문 모양이 나와요. 현관문 모양을 보고 또 그 유튜버가 자신이 얘기했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나서 어떤 특정 아파트를 찍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답사를 하고 자신들의 차량이 드러나지 않게 주변에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서 앞뒤에 붙여요. 그리고 당일에 가서 이 절단기로 방범창을 뚫는데 예. 저 범인들은 1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집을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의 집이었던 거예요. 유튜버는 다른 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해서 도주를 했지만 CCTV 동선을 파악을 했고 잡혔고요. 주범은 구속됐고 주범이 아닌 사람은 현재 불구속 상태입니다. 경찰 얘기도 좀 흥미로운 게 이건 물론 뭐 피해자가 미리 조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렇게 너무 범죄를 뭐 받을 만한 뭐 돈을 자랑하는 건 좀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메시지까지 경찰이 됐어요. 네, 경찰이 이제 돈 자랑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돈 자랑뿐만이 아니고요. SNS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범죄가 드러납니다. 어허. 내가 이 정도 영상 올렸다고 나를 특정할까? 아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현관문 모양을 보고 특정을 했고 해당 아파트가 맞기는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으흠.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라든지 SNS에 올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엉뚱한 집을 털었어요. 저 돈 자랑하는 유튜버를 털려다가 참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